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로 장식을 하게 될 텐데요. 미국 인종의 용광로라고 다양한 각층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용광로 같아요. 종교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사님도 스님도 무당도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도사도 철학가도 다 대부분들 자기 유튜브 활동을 하고 광고라는 것들을 해요. 댓글 다는 난이 있는데요. 우속인들은 목사님들 유튜브에 가서 는 하느님 믿지 말고 무당 믿어라 신령님 믿어라 이렇게 댓글 다는 무속인들이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만 해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유독 무당들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무당 짓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세상에 예의 없는 짓 아닌가요? 이 개독교, 기독교, 예수장의 연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예의 없는 짓을 가르치더냐? 내가 만약에 니네 교회에 가서 목사한테 목사지 때려치고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신령님 믿으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냐? 종교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야.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빼는 나머지 나라에 가서 너 교회 믿지 말고 천주교 믿어라. 너 천주교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지 말고 알라를 믿어라. 맞아 죽어 맞아 죽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끊는 것도 똑같은 일이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개독교인들, 대한민국 예수쟁이들만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짓들을 하고 특히 무당들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 달길 예수님 믿어라 이런 예의 없이 무식한 놈들 예수님을 그래 똥칠하는 거야 이 등신들아 니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먹칠하는 거야 먹칠 너희들이 그러면은 무당들이 가서 예수 믿을 것 같냐 안 믿어 오히려 이런 예수쟁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지 그럼 너희들이 욕먹는 거는 결국 예수님 욕먹이는 거야 예수님 옛말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 욕먹는 거고 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 엄마 욕먹는 거야 자식 가르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소리 듣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예수 이름 팔지 마세요 아주 못된 짓입니다